안녕하십니까. KBS TV 특강 아나운서 박현선입니다. 다만 사랑하는 자만이 살아있는 것이다. 위대한 대문호 톨스토이가 남긴 말입니다. 사랑이란 감정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랑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죠. 어떤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일까요? 오늘 TV 특강을 통해서 그 해답에 대한 실마리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용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성 간의 사랑, 과연 마음으로 하는 것일까? 머리로 하는 것일까? 사랑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릴 놀라운 심리 실험 결과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사랑에 관한 인류의 오랜 질문. 서울대학교 박금주 교수의 명강의를 통해 그 해답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펼쳐진다. 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 남자와 여자들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들이 서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착각 부분이 어떠한 건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런 남과 여자가 사실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다라는 생각하에서 많은 논쟁도 일어나고 또 그만큼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남과 여자가 이제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을 하게 될 때, 그리고 늘 어떤 연령대에서도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서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할 때 이게 사랑인가 하는 착각이 어떤 때 일어나는가 하는 거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러면 착각이 아닌 진정한 사랑은 어떤 건가 하는 거를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첫눈에 사랑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럽죠? 네. 이 사랑에 대해서도 사랑은 그냥 첫순간에 끌려간다는 그러한 사랑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알고 친숙하고 친구 같은 사람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사랑으로 넘어간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느끼게 되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신체적인 움직임이 가슴이 뛰게 되죠. 가슴이 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 떨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떨림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느껴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건지, 아니면 가슴이 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착각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론이라는 심리학자가 그 캐나다에 가면은 카필라노 계곡에 아주 흔들거리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는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깊은 계곡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너무 흔들흔들 거려서 무섭습니다. 저는 살짝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금 가다가 무서워서 기어서 그냥 도로 왔습니다만, 이렇게 긴 그런 서스펜스 다리죠. 거기에 남자들이 이제 막 오게 합니다. 긴 다리를 이제 뭐 걸어도 막 흔들거리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오게 돼요. 그렇게 온 다음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예쁜 여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저녁에 저한테 전화 걸어주세요. 그리고는 전화번호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이제 오는 남자들을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또 한쪽에서는 길이는 비슷합니다. 그만한 길인데 전혀 뭐 높이 있거나 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다리를 남자들이 걸어오고 나면 오면 그 끝에 똑같은 여자가 서 있어요.
그리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문조사를 합니다. 몇 가지 설문에 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따가 모르면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줍니다. 그런 후 그날 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올까 하는 거죠. 그 결과 아까 흔들리는 아주 그 무서운 그러한 다리를 건너온 그 집단에 있었던 남자들이 4배 정도나 더 많이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죠. 그냥 뭐 그 설문지 있죠? 그리고 별거 아닌데도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렇게 막 뛰어서 가슴이 흔들리고 흥분되고 이런 상태에서 내 이 흥분 정도에 왜 일어났을까? 그 앞에 있는 상대에게 저 사람 매력적이다. 내가 저 사람에게 끌리는 건가? 이러한 생각을 갖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실험을 들어가 보면 일단 심장 박동 그러니까 심전도 같은 거죠. 이걸 꽂게 하고요. 이게 당신의 심장 소리다 하고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쿵쿵쿵쿵 세게 뛰는 심장 소리를 듣는 집단이 있고요. 그냥 조그맣게 쿵쿵쿵 뛰는 소리를 듣는 집단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심장 소리는 진짜 자기 심장 소리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근데 단지 이 사람은 내가 나에게 심장 소리를 체크한다고 지금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아 이게 내 심장 소리구나 하고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리 녹음을 해서 쿵쿵쿵 뛰는 심장 소리와 아닌, 그런데 이렇게 쿵쿵 크게 뛰는 심장 소리를 듣는 그 집단은 이 여자를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하고 점수를 매기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자기 심장 소리는 아니지만 쿵쿵 세게 뛰는 심장 소리, 내 심장 소리라고 생각하면서 듣고 있는 그 집단의 남자분들이 훨씬 더 이 여자가 매력적이다, 예쁘다, 데이트하고 싶다 이러한 평가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쩌면 우리가 사랑을 느껴서 가슴이 뛰는 거가 아니고 가슴을 뛰게 하면 사랑이 느껴질지 모르겠죠. 열심히 헬스센터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가면 운동도 하고 사랑도 느끼게 되고요. 이와 같은 거가 왜 그런가 하는 심리학 이론으로 우리가 어떠한 내 몸에서 각성이 일어나면 그거가 뭐 흔들림이라든지 신체적인 심장 박동이라든지 하여튼 이러한 각성이 일어나면 이게 왜 일어나는가 하는 거를 그 이유를 찾아야 되죠. 그런데 이때에 내 앞에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을 저 여자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관심이 있구나, 내가 저 여자한테 끌리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착각을 버려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또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꾸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활동을 하면 더 좋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에론이라는 심리학자가 최근에 이 커플들, 부부들을 서로 10주 동안에 한쪽 집단에는 그 부부들끼리 아주 활동적인 걸 하게 했습니다. 등산을 간다거나 카누를 탄다거나 이러한 아주 활동적인 액티브한 그러한 그 활동을 하게 했고요. 또 한쪽 집단은 그냥 정적인 그러한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집에 식구들하고 외식을 한다든지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을 10주 동안 보내게 했습니다. 그런 후에 10주 후에 서로 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서로 간에 얼마나 사랑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또 결혼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큰지 이러한 거를 측정했더니 이렇게 10주 동안 액티브하게 어떤 활동을 부부가 같이 한 경우가 훨씬 더 사랑이 깊어졌다 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나는 등산 싫은데. 뭐 억지로 등산 가면 안 좋겠죠. 네. 그러나 정적인 것보다는 이런 활동을 뭔가를 같이 할 경우에 사랑이 유지된다 하는 거고요. 이거는 부부뿐만 아니라 연인들끼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액티브한 활동을 같이 하는 거가 좋을 거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착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진화심리학적인 설명을 해보면
진화심리학에서 중요한 건